오늘의 인생 전시는 합스부르크전이에요. 혹시 유명한 집안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세계 금융의 지배자 로스차일드 가문, 끊임없이 화제를 몰고 다니는 셀럽 카다시안 패밀리, 페리스 힐튼으로 유명한 호텔 재벌 힐튼까지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이들보다 훨씬 유명했던 역사적인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합스부르크전. 근데 이 집안은 대체 왜 이렇게 유명한 걸까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유명세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는데요. 그 현장에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보석 장식을 한 커다란 왕관,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빛, 자세까지 당당해요.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의 모습 그 자체인데요.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틀을 세운 막시밀리안 1세의 초상이에요. 이 왕은 가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정략 결혼을 하는데요. 그 결과 이들은 점점 더 유럽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죠. 동시에 이 초상화를 활용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카리스마 있는 군주의 모습을 그림으로 각인시킨 거죠. 근데 이게 효과가 좀 있었어요. 덕분에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제 유럽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갑니다. 이게 바로 그걸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월계관과 함께 화려한 갑옷을 입은 왕이 보이죠? 금빛 메달이어서 그런지 뭔가 좀 특별한 사람 같아요. 합스부르크 가문이 아프리카를 정복한 후 제작한 황금 메달인데요. 당시 합스부르크 왕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메달을 줬다고 해요. 자신들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기에 이만한 게 없었던 거죠. 그 결과 합스부르크 가문은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600년간 유럽 전역과 주변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기간도 영토도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엄청난 힘과 영향력은 합스부르크를 무척 유명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가문이 유명한 건 또 있어요. 바로 독특한 외모인데요. 이건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의 왕 펠리페 4세의 초상화예요. 왕답게 역시 근엄한 모습이죠. 근데 유독 시선을 끄는 게 있습니다. 길게 돌출된 아래턱이죠. 이 독특한 외모를 두고 합스부르크 턱이라 이름 붙일 정도였는데요. 사실 이 주걱턱은 합스부르크 가문에 전해 내려온 유전병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유전병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합스부르크 가문은 결혼을 통해 주변 나라와 전략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게 세력을 엄청나게 확장해갔죠. 그리고는 대대로 그 권력과 고귀한 혈통을 세습하려고 근친혼까지 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근친혼은 각종 유전병을 일으키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합스부르크 턱이었죠. 특히 펠리페 4세의 아들은 평생을 지독한 유전병에 시달립니다. 턱이 불편해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삼키지도 못했고요. 다리를 절고 뇌전증까지 앓았다고 하죠. 결국 심각한 유전병으로 펠리페 4세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계속해서 대를 잇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을 지금껏 유명하게 만들어준 것도 이 독특한 외모와 유전병이었는데요.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외모, 또 그 속에 얽힌 이야기 덕분에 지금까지도 이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죠. 오랜 시간에 걸친 엄청난 영향력, 독특한 외모 외에도 합스부르크를 유명하게 만든 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술이었죠. 동그랗게 뜬 눈, 발그레한 볼과 작은 입술, 레이스가 풍성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걸 보면 공주님 같아요. 근데 이 얼굴과 표정 어딘가 익숙합니다. 바로 세계적 명화로 손꼽히는 시녀들 속 그 마르가리타 공주죠. 이 그림을 그린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17세기 유럽 회화를 주도한 화가로 손꼽히는데요. 그가 위대한 화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었어요. 벨라스케스는 그림 실력이 무척 뛰어났지만 왕의 콤플렉스를 잘 감추는 센스도 있었어요. 콤플렉스였던 주걱턱은 적당히 가리면서도 황제의 위엄을 그림으로 표현해내죠. 나중엔 펠리페 4세의 초상화는 모두 벨라스케스가 그릴 정도였다고 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펠리페 4세는 벨라스케스를 이탈리아로 유학도 보내주고요. 황실의 미술품을 관리하는 주요 관직까지 맡기면서 엄청난 예술품들을 가까이서 볼 기회도 줘요. 결국 벨라스케스는 기사 자리에까지 오르며 화가로서는 아주 드물게 귀족이 되죠. 이런 합스부르크 가문의 든든한 지원 아래 벨라스케스는 위대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었죠. 이외에도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발견해냈고요. 아낌없는 후원을 이어가며 예술계에서도 영향력과 유명세를 쌓아갑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회화뿐만 아니라 각종 희귀한 재료로 만든 작품들도 많이 모았어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또 다른 왕 루돌프 2세는 특히 이런 공예품을 수집한 걸로 유명한데요. 도자기에서부터 조각, 세공품까지 세계 곳곳에서 온갖 진귀한 예술품을 수집했어요. 그래서 그의 수집품을 모은 공간을 예술의 방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 규모가 박물관 못지 않았다고 하죠. 촘촘히 엮어짠 금실, 손톱보다 작은 금 알갱이를 일일이 붙여 장식한 바구니입니다. 무척 정교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싶어요. 이렇게 세밀한 공예품이 가득했던 예술의 방은 당시엔 존재만으로도 자신들의 위대함을 보여줬는데요. 이후 이 예술의 방에 있던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빈 미술사 박물관의 기초가 됐죠. 덕분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유명세는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도 합스부르크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존경받는 왕 마리아 테레지아였죠. 딸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하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엄마 마리아 테레지아는 합스부르크 제국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전혀 다른 역사를 썼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길게 줄을 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멀리의 건물까지 빼곡하게 사람들이 몰려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마리아 테레지아를 보기 위해 모인 거래요. 그가 이토록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는 대중들에게 예술을 즐길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가문이 모은
엄청난 수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특정 계급만을 위한 예술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했어요. 파격적인 결정을 한 이유는 그의 철학이기도 했는데요. 가문의 수집품은 단순히 황실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이라고 본 거죠. 이런 인물 덕분에 합스부르크 가문은 예술계에서도 한 차원 높은 영향력을 쌓아가죠. 이처럼 합스부르크 가문은 유럽 전역과 주변에 장악했던 막강한 힘 못지않게 예술계에서도 입지를 넓혀나갔고요. 그리고 600년에 걸쳐 수집한 어마어마한 예술품을 대중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돌려주며 합스부르크의 이름을 더욱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듭니다. 덕분에 합스부르크 가문은 세계사는 물론 미술사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문이 됐어요. 누구보다 예술의 진심이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위대한 예술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작품을 포함해 총 96점의 빈 미술사 박물관의 엄청난 소장품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아쉽게도 이미 온라인 예약은 대부분 매진됐는데요. 하지만 포기하긴 일러요. 일부 현장 판매도 있거든요.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관람 가능성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고요.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수요일, 토요일을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전시장 입구부터 이어진 긴 줄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30분 단위로 입장객 수를 조절하고 있어서 비교적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람 시간은 넉넉히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적 이야기와 예술작품을 함께 감상하다 보니 한 시간은 훌쩍 지납니다. 이번 전시는 3월 1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합스부르크 600년 역사와 예술품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역사와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